자유로움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7년 역시 11월 11일 18시 13분입니다. 미혼몰 안쪽에 들어와 있는데 역시 이제 저희가 오늘 그 메뉴로 삼는 게 사실은 이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가격표가 이제 550엔드 994엔드 소비세가 8% 붙어서 594엔드 정도의 초밥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긴 한 요건 한 400원 490엔드 430엔드 요거는 뭐 한 300엔드인데 정말 다양한 초밥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걸 주 있다가 지금 저희가 세일을 붙을 때 한번 먹어볼까 좀 생각을 하고요. 도시락류에서는 뭐 나머지는 우리나라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요런 것도 이제 한 뭐 실제 한 429엔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아주 매우 요쪽 코너에서는 이렇게 먹을만 하고요. 요쪽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삼각김밥인데 우리나라에 81엔 810원 정도 또 138엔 뭐 105엔 정도 하는 요런 김밥 요건 이제 199엔 우리나라 주먹밥 정도고요. 매우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꼬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드리면 하나당 91엔 정도, 900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1000원 정도의 꼬치류, 여기도 900, 요게 염통구이 요건데 뭐 한번 삼아서 먹어볼 만한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충분히 이 정도면은 먹어볼 만한 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역시 이제 도시락류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298엔 정도.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세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사실은 기다려보고 먹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급하게 지금 저쪽에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구태여 빨리 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제 저희가 쭉 해서 이송을 했을 때 오늘 이제 사실은 또 주 메뉴로 볼만한 곳은 이게 사실 아니라 다른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쪽 코너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제일 좋아하고 먹을만한 곳은 이제 아까 말한 또 스시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역시 이제 스시류를 저희도 먹어보려고 준비를 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66코너인데 이쪽에 이제 코너에서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이쪽 이런 초밥류가 이제 한 스시류가 역시 한 750엔 정도, 이것도 한 645엔, 그다음에 이제 719엔 이쪽에서 이제 뭐 한 요것도 지금 30% 이렇게 세일이 붙었는데 요런 것도 한번 이따 좀 뭐 저희는 오늘 이제 요거 한 626엔짜리 요거 그다음에 이제 연어하고 요거 들어간 또 여기 645엔짜리 그다음에 요것도 한번 얼마 안 가지만 또 모양을 먹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요렇게 한 4개 정도 지금 현재 요거는 20%가 지금 세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약 321엔인데 256엔으로 들어가 있고 시간이 좀 더 떨어지면은 세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지게 이만큼 세일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먹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8시에 1차 들어갔고 한 19시 정도 되면은 또 세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면은 뭐 충분히 드셔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연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한 398엔 정도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먹어볼 수 있는 이것도 660엔 정도라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많이 왔을 때 의미는 이쪽보다 저희가 이걸 한번 먹어보면서 오늘 투어를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